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을 난감하게 하는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서 대체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그 중에서 집을 팔려고 하신 분들은 고민이 깊습니다. 양도세와 같은 세금이 무서워서 조금 알아보고 집을 팔고 싶은데 과연 그 부동산 세금 문제를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물어보면 답변이 신통치 않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먼저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분들, 또 한 가지는 임대사업자이신 또는 임대사업자였던 집주인분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은 어떠한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하신 분들, 이분들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신 분들은 사실 부동산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만 한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상가나 사무실 그리고 오피스텔과 같은 그런 물건들을 일반 과세로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차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택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분들은 이제 세금을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지방세를 물어보실 때는 지자체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 군, 구청 단위인 지자체에 물어보시는 거고, 만약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면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지자체, 시, 군, 구청, 그러면 이 시군구청은 어디 시군구청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지방세고 관할 주체가 지자체니까 그 시군구청은 물건이 위치한, 그러니까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만약 제가 사는 곳은 강남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만약 송파구에 하나 있었다라고 하면 그 송파구에 위치한 그 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송파구청에 물어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제 그 시군구청에서 이 구청이 또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수원시 장안구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장안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물어볼 때, 그러면 장안구청에 가는 거냐, 거기에 물어보는 거냐 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수원시청에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지자체에서 말하는 구청은 자치구청을 말합니다. 행정구청이 아닌. 그러니까 자치구청은 구청장을 우리가 선거로 뽑는 그 구들이 바로 자치구청이에요. 서울시 25개구 그리고 6대 광역시의 구가 자치구입니다. 그 자치구에 위치한 주택은 그 구청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뭐 성남시나 수원시나 안산시나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전주시나 이렇게 용인시 마찬가지고요. 시내에 구가 있긴 한데 그 구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라면 그 행정구는
자칫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시청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것, 시청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세는 그렇게 지자체에 물어보시는데, 이제 국세, 소득세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겠죠.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 이 국세는 이제 세무서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26번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잘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물어보시는 거고, 이 세 군데에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하셔서 답을 얻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세무서가 어디 세무서냐가 중요하겠죠. 앞서 지방세에서는 해당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기준이라면, 국세에서는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주인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등본상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이신, 그리고 임대사업자였던 집주인분들은 과연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먼저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더불어서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임대사업자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자, 이분들은 지방세와 국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앞서 설명드렸던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분들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으면 뭐하러 구분했을까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세금 외에 주택임대사업자다 보니까 민특법,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그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될 그 요건들, 이것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어떤 세제 혜택을 바라고 등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이게 조금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잘 구분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두 개예요. 이걸 두 개를 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는 각각 요구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될 그 요건들은 당연히 관할 지자체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그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될 것들, 뭐 임대료는 5% 이내에서 올려라, 뭐 보증보험을 들어라, 임대조건 신고를 해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관할 지자체에 물어보시는 거고, 만약 인터넷이 능숙하시다면 그때는 렌트홈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될 것, 이것 말고 임대사업자가 그러한 조건들을 잘 지켰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세제 혜택을 받는 요건도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 요건은 어디에 물어보는 거냐? 이거는 특히 이제 국세 관련들, 뭐 소득세법이나 종부세법, 이와 관련된 뭐 소득세나 종부세에 대한 이런 혜택들은 국세다 보니까 당연히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시는 거죠. 관할 세무서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등본상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26번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능숙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여기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면 기획재정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그러니까 취득세나 자산세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 이거 물어보실 때는 지방세다 보니까 관할 지자체에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구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지혜롭게 같은 내용을 지자체도 물어보시고 관할 세무서에도 물어보시고 양쪽에 다 물어보시면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왜 얘기를 할까? 사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잘못해가지고 낭패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였던 분들, 임대사업자였는데 뭐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고 나서 임대사업자에서 이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이 되신 분들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말소되고 나서 내가 어떤 요건들을 지켜야 되는 거냐, 이거를 지자체만 물어보시면 거기서는 이 국세 쪽으로 담당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괜찮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말소 이후에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자체만 물어보시고 거기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 요건들을 어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상 그 집을 팔려고 할 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서 물어보셔야 되고, 이게 좀 어렵다면 그냥 같은 내용을 양쪽에 동시에 모두 물어보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국세는 국세대로, 또 임대사업자로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는지 잘 구분해서 물어봤는데, 질문 받은 쪽에서 명확한 답을 주면 다행인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심지어 전화도 통하기 힘들죠. 지방세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데 작년에 취득세 중과 제도가 생기면서 조금 복잡해졌죠. 그래서 관할 지자체에서 답을 얻지 못했다면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국세입니다. 워낙 법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질문을 받은 상담자마다 답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답마저도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고, 더 정확한 건 기재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보라 라고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법을 자주 바꾼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최종 1주택 그 개념,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폐지한 것,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정말 엄청난 경우의 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그렇다면 집을 파신 분들은 지금 당장 집을 팔아야 하고 내가 세금을 얼마 낼지가 궁금한데 그 답을 얻지 못한다면, 아니 그러면 집을 팔라는 건지 팔지 말라는 건지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호한 답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나 기획재정부에서 나와 비슷한 사례의 경우를 찾아보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경우의 수를 가진 누군가가 이럴 때는 세금을 얼만큼 내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질의회신이나 사전답변에서 그러한 질문과 답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기획재정부는 세법 해석 사례에서 그러한 질문과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와 같은 유튜버가 일정한 요건 해석이 나오면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나와 비슷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시면 또 어딘가에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건데, 홈택스 메뉴 보면 세법 해석 그 메뉴에 서면 질의가 있고 사전 답변이 있는데, 서면 질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전 답변은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니까 사전 답변을 신청해서 답을 얻으시면 좋은데, 여기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전 답변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건이 뭐냐면, 일단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미 게시가 되었거나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게시될 것이 객관적인 서류,
뭐 매매 계약서 등이겠죠. 이렇게 서류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을 팔았거나 아니면 집을 팔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주겠는데, 앞으로 팔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세금을 얼마나 낼지 모르는데 이거를 미리 계약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사전 답변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가장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세법 해석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기재부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 세법 해석 신청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일정한 양식을 다운받아서 질문을 작성한 다음에 사인해서 제출하시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얻으면 좋은데 또 문제는 그 답이 빨리 오면 다행인데 답이 빨리 오지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답을 빨리 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빨리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아쉽지만 답이 없습니다. 일단 무작정 기다려 봐야 돼요. 기재부가 답변을 줄 때까지, 유권 해석을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제 그거는 이렇게 답이 늦어지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가 워낙 많은 법들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계기, 최종 1주택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폐지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 거예요. 법 전문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렇다 보니까 해석이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답은 빨리 주는 게 맞아요. 왜냐? 무한정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 요건 때문에 일정 기한 내에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한 안에 답이 오면 다행인데 답이 오지 않으면 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팔자니 이게 과세가 돼버리면 세금 왕창 내는 거고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뭐 이제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 이후에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으려고 할 때 또 그 기한들 이게 걸려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한이 걸려있는 분들은 정말 너무나 조급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최소한 빨리 답을 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아직 답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어떠한 뭐 신청이나 어떤 양식을 갖춘다면 뭐 유보해 주겠다. 사실 나중에 해석이 내려져서 뭐 비거세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은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고, 근데 기한이 있는 분들은 조급하고, 물론 이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 3주택 이상이 아닌 정말 집이 딱 두 개라면 그 기한 내에 팔지 못해서 비과세는 받지 못하겠지만 또 두 번째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팔면 이 과세가 이제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 과세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세금을 좀 줄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비과세 받는 게 좋잖아요. 답을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물론 이 정부가 이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세법 해석 신청할 때 특히 거기에서 좀 기한이 정해진 것들 그런 질문들은 우선해서 답을 빨리 주기를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